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관단총. 야, 이거 뭐 8구식 소총할 때 잠깐 얘기했던 총이잖아. 우지 기관단총 카피한 주제에 가격은 42만 원이 넘어가는 가성비 폭망인 기관단총. 어떻게 하면 이런 값이 나오는 거야? 자위대 무기의 가격 비밀에 대해서는 8구식 소총 설명할 때 다 말했으니까 더 보탤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뭘 더 말할 게 있나? 최근에 일본에 좀 배운 사람들이 일본 방위산업의 실패를 두고 단순히 방위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조업의 몰락과 그 괴를 같이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물론 이건 엄살이라고 볼 수 있지. 일본 제조업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 그건 또 뭔 소리래? 일본 방위산업이 뭐 실패했나? 8구식 소총 말할 때 일본 아베 총리가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꾸고는 해외 시장에 무기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었잖아. 그랬지. 열심히 해외 시장 노크했지만 뭐 반응이 별로 없었다며. 2014년에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폐기하고 5년간 미친 듯이 해외 수출을 추진했지만 수출 실적은 제로였어. 제로? 빵이라고? 야, 진짜 하나도 못 판 거야? 단 한 개도 못 팔았어. 소류급 잠수함을 호주에 팔려고 했는데 물 먹었지. 그러니까 UAE에다가도 C2 수송기 팔려고 했는데 야전할 주로에서의 이착륙 능력이 떨어진다고 엎어졌어. 우리가 저번에 방구나라에서 말했던 일본 대잠총이 기억나지? P1. 그렇지. 영국에 이걸 팔아보겠다고 들이밀었다가 미국의 P8 앞에서 꼬리를 말아야 했어. 아, 그 P8 포세이돈. 야, 이건 뭐 나라도 미국 거 사지. 일본 거 안 사겠다. 그 밖에도 이것저것 팔려고 시장에 내놨지만 사람들이 물건만 만지작거리지 선뜻 이거 사겠다고 나서질 않네. 그러니까 시장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건 팔려고 내놓은 무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이유가 뭐야? 뭐 좀 비아냥을 섞으면 가격은 너무 비싸고 성능은 애매하다는 거지. 한마디로 가성비가 떨어져. 이걸 두고 다쿠쇼 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인 사토 헤이고 교수가 이렇게 평했지. 일본 방위 장비가 해외 수출 시장에서 보여준 실패는 일본 제조업의 실패와 유사합니다. 와, 이거 뭐 의미심장한데. 잠깐, 야, 근데 우리가 PM9 기관단총 얘기하려고 나왔던 거 아니야? 난데없이 일본 제조업의 실패가 왜 튀어나온 거야? 이 모든 걸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PM9이기 때문이야. 오. 1990년대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가 사용해왔던 M3 그리스건의 노후화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위대는 그리스건을 대체할 신형 기관단총을 찾게 됐지. M3 그리스건을 90년대가 있었다고? 와, 야, 우리나라가 M3 대체하겠다고 K1 소총받는 게 70년대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니야. 아, 미군도 걸프전 때 M3 썼으니까. 기관단총이라는 게 전장에서 교전을 하기 위해 쓰기도 하지만 뭐 전차병이나 특수병과들의 개인 방어하기 개념으로도 많이 쓰이잖아. 그렇지. 어쨌든 일본은 노후화된 M3를 대체하겠다고 새로운 기관단총을 개발하게 돼. 전차병이나 특수병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단총이라면 MP5 같은 클로드드 볼트 방식의 비싼 기관단총보다는 좀 싸고 튼튼한 오픈볼트 방식으로 가장 성공했던 우지가 있잖아. 야, 그러고 보니까 PM9도 미니 우지를 참고해서. 아니 이게 뭐 거의 카피한 거 아니야? 가늠자, 한음새, 장전 손잡이, 조종간, 탄창 범치. 야, 심지어 탄창까지 거의 비슷해. 비슷하지. 그런데 똑같지는 않아. 부품도 호환되지 않고. 아, 그래? 그립 세이프티도 없어. 결정적으로 미니 우지와 다른 PM9만의 특징이 있어. 바로 포어그립과 대형 소형기야. 이게 바로 일본 방위산업과 제조업의 현실을 대변했다고 할 수 있지. 이야, 이게 뭔가 심오해 보이는데. 야, 있어 보여. 말 좀 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권총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의 미니 우지가 갱어리 판정보면 딱 36cm지? 그렇지. 그러니까 분당 발사 속도가 1000발이야. 그러니까 반동이 어마어마하겠지? 당연하지. 이 때문에 미니 우지는 개머리판을 접어서 포 그립으로 쓰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개머리판을 펴서 아예 견착하고 쏘잖아? 그렇지. 그렇게라도 반동 잡아야지. 야, 그런데도 우지 역시 총알 분무기인 건 어쩔 수가 없잖아. PM9의 설계의 특징은 아예 고정식 포 그립을 튼튼하게 박아 넣어서 두 손으로 이 반동을 흡수해보겠다는 거야. 아이구야. 거기에 특이한 대형 소형기를 달았지.
진짜 크다. 이게 소형기야? 나름 도전적인 설계였어. 이 무겁고 큰 대형 소형기로 개머리판 없이도 반동을 잡아보겠다. 뭐 그런 건데. 근데 이거 그렇지. 그래, 도전은 좋지. 야,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아, 뻘짓이지. 그러니까 포어그립이랑 대형 소형기로 반동 잡을 거라 생각하는데 잡을 수도 없었지. 분단 1100발의 반동을 손으로 어떻게 제어해? 견착해야지. 포어그립이 없다면 기관 권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포어그립 있으니까 이거 권총 같은 휴대성은 처음부터 완전 포기했어야 됐지. 완전 애매하지. 이거 뭐 홀스터에 넣을 수도 없잖아. 야, 포어그립이랑 소형기 달 바에는 그냥 프레스로 개머리판을 팍팍 찍어내면 되지 않나? 제조사인 미네베아가 프레스 기술이 없다고 뻗댔어. 환장하시겠네. 야, 세계 최대의 볼베어링 업체가 프레스 기술이 없다고? 야, 50년대 공작기계 몇 대로 찍어낸 게 우지 아니야. 야,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지. 시도해볼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는 어른들의 사정이지. 8구식 소총 설명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일본 방위산업의 특징이야. 아, 내가 주목한 건 포어그립과 대형 소형기로 반동을 제어할 거라 믿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부분이야. 아, 소니를 예로 들어볼게. 20세기 전자제품 시장을 선도했던 건 소니였어. 브라운관 방식의 TV에서 혁명이라 할 수 있는 트리니트론 TV랑 워크맨, 이 두 개로 시장을 평정했지. 이걸 배경으로 소니는 콘텐츠 유통기기를 서로 연결할 생각을 가졌어. 소니 제품군을 서로 연결해서 크게 해먹자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독자 규격에 매달렸다가 제대로 탈렸지. 하, 참 잘 알지. 메모리 스틱, 베타맥스, MD 플레이어 등등. 야, 진짜 삽질 많이 했지. 플랫폼 선점에서 돈 벌려고 했다가 완전 제대로 털렸지. 그렇지. 그럼에도 소니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았어. 문제는 판을 잘못 읽었다는 거야. 90년대 중반에 소니는 트리니트론 기술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브라운관용 TV 시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 이 때문에 LCD와 PDP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잃었지. 판을 완전히 잘못 읽었지. 덕분에 우리나라 LG나 삼성이 팍팍 치고 올라갔잖아. 일본 제조업을 보면 이상한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이게 고집이 되고, 이 고집이 기술의 갈라파고스화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물론 일본 제조업이 지금도 강한 건 사실이야. 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만 않았다면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이지. 아, 내가 왜 아쉬워지? 여하튼 한마디로 본인들 눈에만 좋은 기술이지. 아, 생각해봐. 물건을 만든다는 건 팔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야, 팔려면 물건 살 사람의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가격대도 맞아야 하고 성능도 만족시켜야 하잖아. 당연하지. 뭐 장인정신은 좋은데 만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기술이 나와야지. 그런 의미에서 PM9은 사용자의 마음을 못 읽었다, 요거네. 형, 그럼 이게 사용자를 배려한 척이라 생각해? 야, 전혀 아니지. 개머리판 하나 끼워달라는데 끝까지 버팅기는 거 봐라. 결정적으로 소니의 트리니트론 기술처럼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놓친 게 PM9이야. PM9이 보급되던 시절이 언제야? 이게 20세기 말, 21세기 초잖아. 그렇지. 이때쯤 기관단총의 개념이란 게 MP5로 대표되는 클로즈 볼트 방식의 기관단총이나 PDW 개념을 온몸으로 실천한 P90, 이게 아니면 아예 단축형 카빈이 대세였잖아. 그런데 50년대 우주의 피를 이어받은 오픈볼트 방식의 기관단총을 내놓은 거야. 그것도 무려 42만 엔이나 되는 가격으로 말이야. 야, 심하다. 야, 네 말대로 어른들의 사정이 있다곤 하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일본이 굳이 그러겠다면 나야 뭐 말릴 이유가 없지. 뭐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지. 아, 그냥 그 박수라도 쳐줘야 되나? 응원할까? 역시 장인의 나라 일본. 그냥 뭐 이 양반들은 하던 대로 쭉 가시면은 언젠가 빛보는 날이 오겠지. 헬게이트 열릴 때 화염을 보는 게 아닐까? 화염도 엄연한 빛이요. 불꽃일잖아. 암튼 요즘 일본이 하는 꼬라지 보면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응원할 일이라고 봐. 아베상, PM9 완전 짱이요. 완전 좋아. 초주일간 하셔. PM9 forever!